헝그리의 TV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신작 모바일 RPG 포켓 원정대가 지난 7월 7일 구글 플레이 무료 게임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포켓 원정대는 주인공 마왕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3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신비의 마왕성을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5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정식 출시된 지 12일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무료 게임 순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아이덴티티 모바일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게임들은 출시 첫 주에 가장 높은 성적을 보이는데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재미를 인정받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끝에 성과를 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포켓 원정대는 무료 게임 순위 1위 등급 기념으로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헝그리의 TV